를 보여주지만 여기가 무조건 모든 사람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집을 보고 사실 이거보다 넓은 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더 깔끔한 걸 당에 더 원하면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. 2000에 70 아니면 1000에 80. 근데 2000에 70이 우르르스는 낫겠죠? 그리고 관리비는 따로 없을 거예요. 대신에 이제 인터넷이랑 뭐 전기, 가스, 수도는 따로. 근데 이제 옵션을 다 넣어준다고, 세탁기, 냉장고, 에어컨, 가스레인지를 이제 넣어준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 정도 연식집들이 넓은데 옵션을 다 안 넣어주거나 넣어주면 월세를 더 받으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런 집은 말한 대로 좀 꾸미기 나름이죠. 네, 지금 넓으니까는 공간은 좋으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둘이서 한 방에서 자고 옷방으로 쓰고 여기 뭐 TV나 그런 거 두고 하면 될 것 같은데. 여기서 역이나 버스 정류장은 바로 앞에 있고 신림역은 한 10분? 내가 여기 옆에 건물 살았다 했잖아요. 네. 와이프도 신림역까지 한 10분 정도 걸렸으니까. 혹시 저 등은 바꿔주시나요? 등? 네. 글쎄요, 저. 여기를 클럽으로 만들어요, 이 방을. 이 방을 빵, 빵, 빵 해가지고 클럽으로 만들어요. 저 조명은 모르겠어요. 저도 사진 하나 찍어봐도 돼요? 아, 여러 개 찍어도 돼요. 비어있으니까. 여기가 거실 공간도 따로 있고, 주방 공간도 따로 있고, 저는 자취를 해본 적이 없어요. 아, 자취를 해본 적이 없어요? 네. 그래요. 아, 지금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개고생이에요. 그 친구 따라오는 거예요. 그니까. 연식은 있지만, 2000에 70으로 넓이는 아주 좋네요. 네. 그러니까, 2000에 70으로 넓어도 여기 주방 공간 없고, 이렇게, 거실 방 두 개 이 정도가 대부분일 거예요, 아마. 대신에 여기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너무 떠들면 이제 옆집에서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마스크 끼고 이제 그렇게. 방충망도 얘기할게요. 해볼게요. 그러니까 그런 리스트를 필요한 리스트를 다 얘기해줘. 뭐 내 생각보다 좀 다양하게 좀 장점들이 있네요.